친척 동생이에요. 아 귀여워. 근데 너무 예뻐. 저는 다 거의 이런 색입니다. 컵 뭐야?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언니? 진짜? 어. 이쁘지? 어, 잘 어울려 언니. 그치? 어, 너무 예쁜데? 어떻게 이렇게 달라? 그치? 진짜 웜한 풀 같다. 웜이랑 풀이다. 친척 동생이에요. 아 귀여워. 어머 어머. 살봤을 때 이뻐진 거 봐. 어머 어머. 어 신기하고 낯선 걸? 빨리 인사했죠. 안녕. 귀여워. 내가 일단 화장품을 줄게. 여기서 가져왔나? 여기 내가 일단 따로 빼놨고 이거 말고 여기 내가 다 정리해놨다. 많다 많아. 여기도 있어. 이거는 샴푸. 이거 가져가려면 아, 이거 기초랑 이 중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돼. 썩그레인가? 아 있어 있어. 아이브로우. 있어. 아이브로우는 좋다 좋다. 그리고 그냥 가져가. 이거는 섀도우. 이거는 블러셔. 이게 립. 잠시만 이거 사이즈 뭔데 지금? 거의 한 두 배인데 지금? 어, 이것도 립. 얘도 립이야. 와. 여기서 가져가면 돼. 이 정도면 오물 창고가 아닌지. 치카이 치코도 괜찮고. 좋아, 좋아. 어, 이거 신선하네? 응. 오늘 출장도 다 하고 이제 월요일인데요. 오늘 친척 동생이랑 같이 도넷콩 가요. 근데 너무 예뻐. 너무 뽀샤시하다. 이거 너무 리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언니? 그치? 그 얼굴 좀 더 붓게 나오지? 그렇네? 응. 언니가 어제 다 준 걸로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. 뭐 잘하네. 귀여워. 저는 다 거의 이런 색 씁니다. 컵 뭐야? 로맨. 말린 라벤더. 블러셔도 이런 색. 이름이 근데 안 나와 있어 이거. 진짜? 아니다. 오디밀크. 오디밀크? 언니네 집에 오면 맨날 언니가 이렇게 화장품을 엄청 많이 줘요. 야, 내가 우석이줄 수는 없잖아. 맞아. 오늘 기초는 더랩바이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 토너예요.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괜찮아요. 이것도 꽤 잘 쓰고 있고 어제 출장 갔을 때도 잘 사용을 했고 얼른 먼저 기초 케어 해주고요.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발라야 돼. 오피의 마데카 소사이드의 크림 2X입니다. 아침에 겟리퍼 어땠어? 진짜 좋아 언니. 그치 괜찮지? 나 그거 애들한테 좋다고 다 말하고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. 진짜 좋더라. 그리고 약간 완전 시원해져가지고 그래서 좋아. 맞아. 또 어제 겟리퍼 팩 주니까 오늘 썼더라고. 선크림은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. 이렇게 예쁘게 나와. 아니 언니 카메라가 좋은가 봐. 너무 샤시하게 나오잖아. 어퓨 마스카라. 어, 근데 막 많이 안 뭉치는데? 그래서 좋은 것 같다. 너무 예쁘게 나와 수빈아. 진짜? 응.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언니? 진짜? 어. 안 뭉쳐? 응 완전 한올한올 낙타 같아. 낙타 속눈썹 올라간 것 같아. 어, 좋다 이거. 유명한 이유가 있네 역시. 맨날 오고 싶다. 서울 살면 좋은데. 어, 서울로 와야 되는데. 나는데? 그래? 응. 약간 이렇게 발라서 찍어주면 될 것 같아. 이렇게. 오 좋아 좋아. 수빈아 너 보다가 나 보니까 나이 먹었다 나. 아니 언니.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데 뭘. 야 나이 먹었네 나는. 티가 난다. 왜 이모들이 나이 먹었다고 하는지 알겠다. 아니야. 근데 뭔가 그게 있다? 또 내 나이 때는 언니 같은 나이대들이 그 뭔가 그 성숙함? 성숙함? 그런 게 뭔가 또 뭔가 부럽고 막 그렇다? 성숙함? 뭔지 알지? 뭔가 그 뭔가 노련미 노련미? 그런 거 노련미?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? 근데? 롬앤에 뭘 쓸까? 마호가니 가든 쓸까? 섀도우가든 쓸까? 어? 이거 예쁠 것 같은데 언니? 이거? 언니 이거? 펄 있는 거 예쁘다 좋아. 언니 안 쉬고 일하는구나. 나? 언니 못 쉬지 언니도 약간 성격이. 맞아. 소처럼 일해. 그치 그런 것 같아.
뭐 메이크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내가 움직이질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. 이것도 언니가 준 거. 써봐야지. 핑크. 포렌코즈. 포렌코즈 핑크. 근데 매트 아니야? 응, 뽀송뽀송. 다 했다. 어때? 오늘 메이크업 무슨 메이크업이야? 오늘? 응. 오늘 약간 핑크보라 메이크업. 핑크보라 메이크업. 좋다, 근데 이거 약간 벨벳 공기 느낌인데? 오, 이뻐. 저는 다 했습니다. 끝입니까? 머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끝이야.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. 근데 뭔가 또 주변에서는 막 붓는 거 보면 아 붓긴 붓나 보다. 그냥 빨리 그냥 이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. 아, 빨리 이제 끝나고 서울 와서 놀고 싶다. 아~ 끝.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진짜 서울로 막 대학 오거나 서울에서 막 일하는 애들은 다시 안 오고 싶어 하더라고 집안으로. 그치. 근데 이게 뭔가 있나 봐. 여기서 살면은 확실히 막 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? 그런 거. 보다 나도 엄마랑 옛날에 얘기했는데 엄마가 계속 대전 살고 그랬으면 나한테 이런 유튜브 하는 기회도 안 왔을 것 같아. 그 바로 옆에 주변에서 막 돌아보면 기회가 너무 많은 거야. 맞아. 근데 약간 대전에 있으면 약간 뭔가 오물한개구리 느낌은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아. 내가 여쿨이라 그런가? 나는 색을 많이 이렇게 올리면 올릴수록 안 예쁘거든? 아 그래? 근데 언니는 올리면 올릴수록 예쁘더라. 화장을 하면은 욕심났지? 욕심나. 절대 하나만 할 수가 없어. 그럼 이것도 발라야 되고 그러니까. 저것도 발라야 되고 내 눈에 내 눈을... 이 컬러를 또 올리고 싶고 눈 밑에도 해야 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하지 말래. 그 아이라이너도 하지 말래. 마스카라만 해야 예쁘대. 아니야, 정답은 없어. 그치? 그치. 그치만 나는 그걸 듣고 아 네 하고 그냥 다 하고 그럼. 내 맘대로. 다이슨 에어랩 사고 다이슨이 마음에 들었나봐. 다이슨 청소기도 샀잖아. 청소기도 샀어? 아니 이모는 뭐 이렇게 이모는 잘 산다. 그치? 이모는 진짜 잘 산다. 근데 엄마 맨날 갑자기 엄마 샀어 이러면서 뭐? 뭐 샀는데? 첫째 이모? 둘째 이모? 셋째 이모? 외삼촌? 막내 이모? 다 모이면 정신도 없고 그니까 또 친척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아, 할머니 맨날 누구니? 예, 누구요? 나랑 너랑 맨날 헷갈리는 맞아. 거야. 나보고 맨날 지수야 하면서 나한테 학교 잘 댕겨. 할머니 제 졸업한 지가 언젠데요? 전화하면서도 얘기하잖아. 할머니의 둘째 딸의 딸이요. 아 진짜 좋다 언니.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. 시집 가야지. 할머니 서울에 올라가 보자. 언니한테도 하는구나. 오빠한테도 맨날 몇 살이냐고. 장가갈 나이 다 됐네. 아 근데 이번에 그래, 할머니 전화할 때 그랬어. 아니 승석 오빠랑 승한 오빠도 안 갔어. 갔는... 저 순서 지킬 거예요 할머니. 색조 브랜드. 이쁘지? 잘 어울려 언니. 그치? 너무 예쁜데? 나는 딱 웜이라서. 우와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어떻게 이렇게 달라?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달라? 그치 진짜 웜하고 쿨 같다. 웜이랑 쿨이다. 너무 쿨이다. 그런가? 뿌리 블링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. 그치 내가 여기가 없어 언니. 완성. 귀여워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귀여워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족밥 잘 먹겠습니다. 나틀리도 너무 사고 싶은데 제국 없대요. 어떡하지? 인기가 많네. 네, 빨리 아니,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. 괜찮아요. 맞아요, 가고 있어요. 제가 증인이에요. 아니에요, 괜찮아. 아, 쇼핑백 혹시 두 개 주세요? 네? 너무 잘드릴게요. 이쪽에 그냥 하나같이 이렇게 넣어드릴게요.
셀카 찍는 수빈이 귀여워. 엄청 기쁠까. 나 찍고 있는 거야? 어. 무슨 말을 해야 되나? 무슨 말 해야 되나? 저는 오늘 귀여워. 아랑 언니 유튜브에 1일 출연한 뭐라고 왔다. 오늘 호족밥 먹는데 엄청 맛있었어. 엄청 맛있었어. 언니가 맨날 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오늘 커피도 사주고 다 사줘. 너무 귀여워. 근데 이게 다 이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인맥인가? 그런가 봐. 할머니 인맥을 생겼나? 할아버지 인맥 아니에요? 똑같이 생겼네. 할머니 다 똑같이 생겼네. 우유 생크림 두 개랑 얼그레이랑 이거 초코 푸딩. 맛있겠다.